술만 끓였다고? 잡아온 물건을 보며 아들의 고생을 가늠해 봅니다. 빈 수족관이 해산물로 채워지는 순간 영준 씨는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인데요. 손님에게 푸짐하게 대접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바다에서 오자마자 통화를 하느라 바쁜데요. 그 갖고 오면 전화 드릴게요. 네. 어찌된 영문인지 방금 잡아온 해삼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저장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건 또 뭐죠? 진공 포장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먹으려 한다는 걸 알고 많이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고 있어요. 해산물뿐만이 아닙니다. 회도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면 배송 시간 동안 자연 숙성이 되며 좀 더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원래는 식당 운영만 했던 영준 씨. 택배를 시작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과 평일에 그런 기복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평일날 뭔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영덕에 생산하는 것을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배달 문화가 점점 발달하자 변화를 모색했고 본격적으로 택배 주문을 받았죠. 택배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구나 싶어서 SNS를 통해서 이제 가격 홍보도 하고 택배 물건도 같이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판매한 결과 주중 매출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영덕까지 오지 못하는 손님에게도 싱싱한 해산물을 보낼 수 있어 뿌듯하다는 영준 씨. 갑부표 해산물은 전국 순항 중이라죠. 시대의 흐름을 한 발 앞서간 작은 변화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이 모셔둔 벚굴을 손질하는 영준 씨. 이것도 택배로 보내는 건가요? 이거 안 잘라드릴게요. 다른 거 잘라드세요. 아, 네. 지금 하면은 터져가지고 거의 물이 막 기질라고 네, 그대로. 네. 그대로 드세요, 그대로. 가가지고 잘라. 싱싱한 것들을 이제 사장님 물 속에서 확인하고 갖고 오기 때문에 검증된 물건들이죠. 이 손님은 영준 씨가 벚굴을 채취하기 전부터 예약을 했다는데요. 선점하지 않으면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라도 해야 맛을 볼 수 있답니다. 부지런한 손님이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는 법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